다리가 남긴 거 다 먹을 거야. 나무. 자, 요거는 틈새 라면에 매운 짜장이야. 아주 기대돼. 먹어볼게. 매운 거 먹을 땐 밀크보이 우유지. 다리 시키면 저번에 씨 물을 채워놓더라고. 그래서 내가 새 거로 준비했어. 오, 완전 떡 안 됐네. 먹을게. 와, 와, 기존의 짜파게티들이랑 완전 다르다. 이게 소스도 맛있고 양파가 많으니까 아삭아삭 맛있어. 같이 먹을 건 계란 후라이예요. 계란은 살짝. 어머님은 짜장면이 좋다고 하셨어. 나물이 가을이 방송에도 좋다고 하셨어. 야야. 와. 와, 이거 편의점에서 4개 7,500원인가? GS에서 샀거든? 요리다 이건. 이건 뭐냐고? 부침 먹다가 나물 무예요. 와, 이거 진짜 먹어봐. 강추 아이템. 들어와 한 잔에. 뭔 소리야. 원래 한 잔씩 하는 거야. 아니야. 무슨 소리야? 맛있어. 먹어봐. 나 줄게. 너도 우리 사전 내가 준비했어. 아니야, 아니야. 먹어, 먹어, 왜? 뭐야, 그치? 아, 뭐야! 진짜 끝나면 너무 들켰어. 나물이 너무 잘 먹는다고? 원래 난 잘 먹어. 근데 디저트에 약한 것 뿐이야. 밥 좀 됐지? 밥을 또 같이 먹어줘야지, 알지? 이 밥을 또 이렇게 먹어줘야지 우리 브로들이 탕수육 안 시켜주잖아. 편의점 간다고 방심하지 마. 요즘에 편의점에 핫도그부터 해가지고 꼬바로 이런 거 엄청 많아. 딱 얘기해. 짜장라면은 밥을 마지막에 먹어야 돼. 너 그거 다 먹을 수 있겠어? 감당할 수 있겠니? 감당돼? 하는 거야. 오케이? 감당 왜 못해? 나가. 안 확 다 부셔버리기 전에 나가. 알지? 요즘에 부철 부부 짱이야. 지금 이렇게 내가 이렇게 잔소리 받지? 1980년대야 봐. 나가. 담배 하나 사와. 난 장미네. 내 먹방 잘 가. 마무리입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ASMR. 어? 프로들 방심하지 마. 살짝 맺힌다. 그럼 우리 틈새라면의 매운 짜장을 위해서 나무리의 7집 노래를 공개합니다. 노래 부르기 전에 역시 한잔 해야지. 두루와. 어우. 자, 그럼 원, 투, 쓰리, 포, 무엇이 미안해, 너무 긴장했나봐. 원, 투, 쓰리, 포, 무엇이 먹고 싶으냐. 짜장면이 먹고 싶어요. 가을이 음식보다 짜장면이 먹고 싶어요. 주말 끝.